공주는 그 말씀 주신 그런 의미가 맞고요. 그러니까 그 우선은 그 이전부터 오롯이 그 배우 극중 이름이 제목인 영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고요. 그리고 공주라는 이름이 저 어릴 때 굉장히 흔했었어요. 제 주변에. 그리고 저희 누나도 그 사촌 누나도 제가 유치원 때만 해도 저희 엄마가 공주 엄마 그래서 실제 이름이 공주인 줄 알았었어요.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이렇게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들 때문에 이름을 더 공주라고 짓고 싶었고요. 또 한편으로는 꼭 부담스러웠어요. 오아시스의 문소리 배우님의 그 극중 이름이 한공주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? 이제 미리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제목을 적어놓고서 이제 혹시라도 이게 너무 그 똑같으니까 바꾸려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 그런 이름을 지어놓고 나니까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양공주로 할까, 김공주로 할까, 이공주로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은 있었는데 그 한공주가 되었고요. 또 하나는 그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시작은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생각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. 어떻게 보면 또 반성일 수도 있고요. 너무 쉽게 분노했고 그것이 전부이냐.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삼자의 입장에 있었던 그런 거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. 그래서 제그 저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매체를 통해서 항상 접하지만 얼마만큼 그것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, 그리고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네,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.